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 장비 담당하고 계시는 장미준 연구원 모시고 코로나 이후의 통신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주 화두는 언택트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이 언택트 라이프가 저기 그 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통신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 5G 쪽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코로나 이슈라는 게 저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 보고 있고 지금 트렌드 중에 두 개 큰 축은 뭐 언택트 그리고 재택근무이라는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고 생각보다 그 재택근무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빨리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업적인 변화들이 막상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뭐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산업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는 이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결국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그 소비 트렌드와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가 결국 모바일망을 근간으로 한 산업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5G 가입자의 증감은 어때요? 1, 2, 3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3월 통계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만 5G 가입자라고 하면 이제 수요 저희 국내 서비스 수요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을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견조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5G 가입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국내 뭐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5G가 처음 상용화되었을 시점에 그 연간 추정치를 베스트 워스트 케이스로 나눴을 때 베스트 케이스에 19년이 근접해 있었고 20년도에도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러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 폰도 저 5G 폰인데 한 번도 5G가 뜬 적이 없고 계속 LTE만 떠 있더라고요. 사실 그 품질 이슈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서비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LTE 기준으로 국내 같은 경우 거의 그 커버리지 도달률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LTE가 끊기는 지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역 기반의 어떤 LTE 상용화라는 관점으로 보면 국내가 좀 특이 케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LTE가 지금 여전히 4G LTE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3G, 뭐 2G 이렇게 뭐 바뀌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상용하다라는 그 관점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소비자와 이제 고객 그 공급자의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소비자들의 LTE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5G에 대한 기대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기반 커버리지 5G가 80%를 육박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끊기는 부분은 많지만 생각보다 뭐 지금 여전히 5G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국판 뉴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핵심적인 건 또 이제 통신 인프라를 지금 확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들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산업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산업 변화될 산업의 선수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5G 인프라 투자 계획이 좀 앞당겨지는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 그리고 실제 투자가 계속 집행되어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투자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캐펙스 규모가 플랫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플랫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거의 50% 이상 조기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리고 하반기에 똑같은 수준으로만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이제 빨리 조기 종식되면서 지금 뭐 정치 상무국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되면서 5G 투자를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 일본 또한 뭐 도쿄올림픽이 좀 연기되었지만 도쿄올림픽 연기와 상관없이 올해 투자를 조기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5G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아무튼 통신 인프라를 얼마 잘 구축하느냐,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대비하는 주요인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뭐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 5G 가입자는 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5G 망 투자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코로나 국면 이후에 재택근무라든지 뭐 언택트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게 제대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통신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트래픽도 늘어나겠고, 그래서 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보고, 거기에 맞춰 투자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